랭귀지는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면 추가로 랭귀지를 익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들 하죠.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은 스페인어를 배우기 수월하고, 한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은 일본어를 배우기 수월하듯이, 언어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랭귀지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어서 설명할 7가지 코어를 체크포인트로 잘 활용하시면 좀더 빠르게 새로운 랭귀지를 이용하여 개발에 착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변수입니다. 변수는 프로세스가 일을 할때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이 메모리를 찾기 위해 주소를 이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집을 찾으려면 주소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형태에 따라서 숫자형, 문자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랭귀지를 해석해주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현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어셈블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는 정수형, 실수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고, 실수형은 소수점이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자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성상 많은 주소를 필요로 합니다. 대부분의 랭귀지들은 이 주소를 찾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수는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메모리에 한번 저장되면 주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배열은 여러 개의 변수들을 일정한 공간 안에 늘어뜨려 놓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대괄호로 표현하지만 일본은 중괄호를 사용하며 각 원소를 콤마로 구분합니다. 랭귀지에 따라 동일한 변수 형태만 담을 수 있거나 다른 형태의 변수도 담을 수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는 목적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을 수행하는 명령어를 반복문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for문과 while문이 있습니다. for문은 제한된 크기를 가지는 배열을 반복적으로 일할 때 사용합니다. while문은 배열의 크기를 알수 없을 만큼 많거나 특정 조건에서 반복적인 일을 멈추어야 할때 사용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분기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다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해 주는 명령어가 분기문입니다. 특정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true, false입니다. if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선택지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하세요. 변수, 반복, 분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이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앞서 살펴봤던 변수, 배열, 반복, 분기, 이러한 요소들을 적절히 잘 조합하여 하나인 것처럼 묶어둔 것을 말합니다. 펑션은 함수의 이름을 미리 정해두고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람다는 형태만 가지고 일을 시킬 때 사용합니다. 손잡이가 있든 없든 물을 담고 마시는 기능은 인간이라면 다알수 있습니다. 랭귀지든
형태를 보고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담겨 있는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한몫합니다. 가끔은 콕 집어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키와 값의 한 쌍으로 붙어 다니는 녀석들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주머니에 여러 개의 과일이 있다면 각 과일에는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꺼내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1번을 꺼내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겨진 번호를 키라고 합니다. 랭귀지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맵, 딕셔너리 등으로 불립니다. 좀 더 인간적으로 사고할 수 없을까 해서 출발한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OOP라고도 하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랭귀지들은 일반적으로 클래스라는 단어로 객체를 코딩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상화, 캡슐화, 다형성, 상속입니다. 랭귀지별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